안녕하세요. 청천의 노토수석TV. 오늘은 모처럼 짬을 내서 산림강에 왔습니다. 지리산자락인데요. 역시 풍광이 여름이나 겨울철이나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감탄할 만한 명석밭은 아니고요. 제가 이미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유튜브는 하나의 방송국으로 간주를 받기 때문에 단 한마디라도 팩트가 아닌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실에 입각해서 좋은 건 좋다 그러고 아닌 건 안 된다 그러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즘 유튜브나 팬들은 아주 난리 부르스던데 이대로 가다 보면 여러분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공부도 덜 된 사람들이 껍죽껍죽 다니는데 가관이 아니더군요. 그걸 방치해버리면 그것이 올바른 길인지 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지나치게 멋을 분다든지 지나치게 시작을 한다든지 뭐가 주체고 뭐가 객체인지는 모르고 돌은 5초 보이고 쓸데없는 것만 초등학생들 마치 미술시간에 닭 서듯이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컨텐츠도 없이 임팩트도 한번 터짐없이 수석계를 어지럽히면 안 돼. 명석밭은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작품들은 보입니다. 어디가 돌 있다고 탐색밴드입니까? 저는 탐색밴드는 아니고 자연을 지키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고 좋은 것은 계승을 하면서 안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더 굳어지기 전에 바꿔보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잡석밭에서 명성 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좋은 건 좋다 그러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패스하겠습니다. 깔은 좋은데 B급입니다. 패스. 이거는 C급입니다. 출발. 성맥을 찾아서 쭉 제가 걸어가 볼 텐데요. 형과 질감, 색채까지 겸비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다 명석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점만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눈오기감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한두 마리가 아니네. 백로네, 백로. 허허, 백로. 이제 제가 밥이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 후유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찾아내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반듯 할 뿐더러 내용도 알차고 좋습니다. 여백도 충분하고요. 꼬꼬 숨어있는 것도 돌멩이 한 두세 점 걷어냈더니 보이더군요. 자, 패스합니다. 출발. 떠오르는 태양으로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 일출이라 그러죠? 패스. 자, 그렇지, 옳지. 자, 폭이 60 정도 되겠습니다. 자, 패스하고 또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백석인데 물을 부르면 짙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강원도 가면 정선 일부하고
아우라지 그쪽 쭉 올라가면은 이런 석이 나옵니다. 내리천에서도 있고요. 이런 석은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쪽 곳이 이렇게 질감이 좋느냐, 그걸 저는 지금 논해보고자 합니다. 유난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깔끔해야 돼. 수석은 무조건 지저분 하면 안 됩니다. 돌이 아니라 수석을 말씀드린 거예요. 옳지, 가만히 봐. 어이구, 팔이 나왔지만은 무겁네. 아주 질감이 좋습니다. 자, 같이 홍보하시게. 빙폭으로 보여집니다. 방역적인 의미로 설경이라 하지요. 사이즈는 33 정도 가로. 고가 30, 폭은 15 정도.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이렇게 한낱씩 만나는 재미가, 그 희열이 아래 본 사람은 몰라. 따스한 햇볕 내리쬐는 삼진강 지리산 자락에서 피아골 아시죠? 가깝습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패스. 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석질 강한 것도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아이템에 물 식힘도 좋습니다. 패스. 지상 낙원일세. 천국이 따로 없네. 색깔 곱습니다. 양지바른 곳에 자연 양석이 제대로 됐는데, 저는 놓고 갑니다만은 탐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렇게 한 접시 나와요. 많지는 않습니다. 자, 패스. 봄에 한번 와보고, 그때는 이제 공 좀 치고 오다가 들렸었는데, 6개월이 됩니다. 벌써 한번 간데 다시는 또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몰라요. 어떤 분은 소만돌만 어떤 사람, 어떤 분은 바닷돌만 하시는 분, 어떤 분은 강돌만, 변화돌만, 문양성만 이렇게 세분화 되잖아요. 근데 청천은 다 합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구돌까지 다 섭렵을 하려면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 발견했는데요. 옳지, 모함도 좋습니다. 수마 좋고요.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4대가 필요 없네. 딱 서네, 이렇게. 요, 옳지. 이거는 이따가 굵어서 물빨이 좋은 작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고. 세계 안배도 잘 됐지 않습니까? 머리는 벗어지고, 무조건 머리는 벗어져야 돼, 여러분. 머리가 무거워서는 가부수됩니다. 우예가 높아도 안 됩니다. 밑이 넓어야 돼. 끝은 빨아야 됩니다, 이렇게. 끝으로 하게. 오호, 티트도 좋아. 옆태도 좋아. 앞태는 물론 좋고, 자, 이거를 한 손으로는 못 들어. 이건 내가 기념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는 갖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원만한 형태. 요즘 잘 익은 대봉을 닮았잖아요. 대봉 감. 대봉 시라 그러죠. 시자는 이제 감 시자를 씁니다. 반쯤 익어가는 대봉 같습니다. 이거는 물 뿌리면 작품이 올라오겠는데, 그렇지. 자, 올라와. 이렇게. 틀림없어. 모함도 괜찮고. 자. 희한성입니다. 패스. 맨드라민에 지리산 줄기 삼진강 자락에 맨드라미라. 때 떠날래 온 것 같은데 들꽃이 되어버렸네. 들꽃.
안녕하세요. 강질입니다. 다르잖아요. 강질은 물을 뿌린 순간 환상적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잡석은 물을 뿌리나 마나 똑같아요. 주저버기는 매일반입니다. 이렇게 홈으로 하십니다. 버리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놓고 갑니다. 패스. 요거는 좋습니다. 틀리면 어쩌습니까? 10중 8구. 이것도 좋습니다. 틀림없어요. 패스. 이 정도는 올라와줘야 돼. 색깔이. 패스. 자, 반듯한 모함이 아니에요. 누구를 음해하고 죽이자고 작당한 것이 모함이지. 지금도 모함이라고만 쓰대요. 모함이 아니라 모암입니다. 발이 함께 써서 모암이죠. 모암. 돌의 형태를 말한 것입니다. 모암. 입자가 굵어서 그렇지 수마가 충분히 다 됐다고 사료됩니다. 물을 부리면은 여러 가지 색상이 올라올 것입니다. 자, 제가 장담합니다. 블랙, 레드, 네이비, 그레이. 그러니까 갈색이라 곤색으로 보여요. 보이니까 이렇게. 지금 네이비로 보는 것이 물을 터치하면 블랙으로 변한다.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 들어갑니다. 과연 몇 가지 색이 올라올까요?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블랙으로 터치잖아요. 물을 치지 않을 때 그 색깔을 보고 구입을 하시거나 사면서 실망할 수 없잖아요. 이런 공부가 덜 돼서 그래요. 자, 이거는 기름 받아도 죽지 않은 석입니다, 여러분. 패스! 여러분, 여기는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오석, 청석, 문양석, 홍석, 다양합니다. 그런데 밥이 두꺼워요. 핫살. 군더더기라고 그러죠. 고사가 패르로. 핫살이 많이 붙어 있어, 뒤쪽으로. 이거는 뭐 보나마나 살이 떠오르다가 나무에 탁 걷혀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자, 으차, 어쩝니까? 죽여줍니다. 형, 질, 색. 삼박자만 항상 염두에 주시면 끝납니다, 탐석은. 저는 놓고 갑니다. 저는 놓고 가요. 기운 놓고, 이거 짊어지 어저께 갈 이유가 없어.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수십 점. 여러분, 자,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형태, 질감. 자, 클로즈요. 질감을 보시라고 천천히 근접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지산자락에 힘들어요. 발견하기가. 놓고 갑니다. 패스. 남한강 호박도랑 비슷합니다. 여기는 칼라가 좀 섞여 있다.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임진강. 자, 호박도랑 같습니다. 다양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패스. 바쁠 때 기석. 절대 죽지 않는 경우하고는 또 다른 먹과 맛을 품고 있는 섬진강 하류 쪽에 바쁠 때 기석. 윤기가 나지 않습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모함 보십시오. 자, 이렇게 구경합니다. 수마 상태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무서워요. 이렇게 해서 더듬은 것 같잖아요. 사람은 더듬은 것 같다.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하면은 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에 곤충도 촉수로 하잖아요. 자, 이거 봐. 이게 밥풀태기석입니다. 싸라기 눈. 야, 이렇게. 하면은 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벗고도 떠요. 머릿속에서는 수마가 좋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내가 삼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도 나도 하겠다 그 말이에요. 패스. 아, 색깔 좋다. 이건 참 좋다. 욕심나는데 패스. 이거는 아, 질감 좋은 오색이 다 있네. 여인이 파마머리. 봐봐.
이런 게 걸작이죠. 눈, 코가 너무 뚜렷해도 여러분 해골바가지 같아요. 이렇게 실루엣만 사람의 얼굴을 닮은 인상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패스. 이거는 질감이 좋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놓고 갑니다. 패스. 청석입니다. 청석. 입자가 참 곱습니다. 대작으로 보여지는데요. 수만은 다 됐습니다. 이 모래가 문질러가지고. 자, 패스. 이거는 최고의 석질입니다. 패스. 이거 뭐야? 범상치가 없네. 뚫기가 전혀 없는데. 이야. 나무가 다 됐습니다. 고개를 휘었기 때문에 제가 본 거예요. 고개를 살짝 숙이지 않고 건방지게 바쁘게 서 있으면 제가 던져버립니다. 나인 한번 꺾어줬고요. 머리가 숙여 있어야 돼. 자. 대나 총체형 같습니다. 금교색을 제가 굳이 티를 내지 않게 해서 제가 사유석이네. 구도자는 제가 그렇습니다. 빗자리 반듯하고요. 만산 홍엽이 아니고 붉은 홍채를 써서 빨개야 만산 홍엽인데 이거는 그냥 통틀어서 만추다 그래도 손색이 없습니다. 빗자리 반듯하고 휘어짐이 아주 압권입니다. 이렇게 자 머리 부분 보십시오. 뒤태도 좋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고른 수마다 그래요. 자, 이 정도는 돼야 돼. 수발에 안착을 시켜놓고 물을 뿌리는 재미 쏠쏠하겠죠. 이 정도는 아무나 갖고 오면 안 돼. 자, 그러나 저는 패스합니다. 이야, 막 나오네 이제. 이게 안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 막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숨어있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색을 들고 색재석 해버리면 끝납니다. 상위 클래스인데요. 여러분 홍석을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홍석은 일반 수석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형질색을 갖추고 있는 그 수석이라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일반 수석보다 더 약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일반 수석 다 갖춰야 할 한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거 그 위에 플러스로 색 하나 거기다가 더해진 것 뿐입니다. 그것보다 색재석이라고 해요. 총론적인 얘기가 되겠고 강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색재석 중에도 여러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성찬이 함께 즐기고 있는 것은 황금석 누룰 황자를 써서 황금석이라고 합니다. 세금자 쓰고 또는 홍석 붉은 홍자 붓기 때문에 붓다 붉은 색깔 때문에 홍석이라고 하지요. 진홍석은 뭐냐? 참진짜 아닙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 참홍석이다. 이런 것을 보고 따라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수석감인데 거기에 하나 더 가미가 됐다. 뭐가? 색채가. 빨갛게 가미 됐으면 홍석이 될 것이고 노랗게 골드빛으로 됐으면 황금석이 될 것이고 까맣게 됐으면 오석이라 할 것이고 파랗게 물들었으면 청석이라 할 것입니다. 푸르청 아닙니까? 까마귀 옷장 오석이고 머뭇자서 묵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악셋을 피우니 가을인가요? 의악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여러분, 이 억새꽃을 보고 의악새라 하더군요. 자, 오늘도 벌써 이렇게 하루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기는 행정구역사 경상도 하동인데요. 자, 오늘의 소임 무사히 마치고 기각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향 앞으로 출발. 고맙습니다.